자, 지금 537.50인데, 급락장 또 오게 생겼어. 깨지면 안 되는 구간이 깨져버리면, 이거는 굉장히 이건 심각한 거거든. 자, 잠깐 한번 보자. 자, 나야. 나야, 듣고 있냐? 자, 지금 나스닥이 11,843까지 빠졌다가 지금 주가가, 아유, 벌써야? 11,500까지 빠지는데, 얼마나 실력이 늘었는지 한번 보자. 지금 만천 뭐 530된것 같은데, 여기서 빠지면 얼마까지 빠지는지 한번 문자 한번 보내봐라. 첫 번째, 얼마까지 빠지는데 아마 알고 있을 텐데, 배운 대로라면. 못 먹는 감 찔러라도 본다고 한번 찔러봐. 수열이는 파이팅. 아, 내가 저기 뭐야, 나한테 이게 해외 선물 뭐 이런 교육비가 몇 천만 원인데, 제가 하산할 수 있는 자격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서울대 의대 병원장인데, 개인 병원 병원장. 빨리 문자 보내, 임마. 뭐가 그렇게 답변 보내. 야, 새끼야, 형이 앉아가지고, 야, 이거, 지금 현재 여기에서 빠지면 얼마까지 빠져? 이러고서 딱 하면, 아, 네, 알았습니다. 그러고서 탁 보면 앉아가지고, 5초 내로 딱 보내야지. 서울대 머리도 별 볼일 없구만. 아이고, 소리 내가지고 큰 소리로 웃고 싶어도 웃지도 못하네, 이거. 어디 더러워서, 이거 어디 방송 해먹 갔어, 이거? 아니, 아까제 뭐가 다다다닥 하고 뭐 두들기는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난뭔 소린가 그랬더니, 집사람이 와가지고 혹시 윗집에서 시끄럽다고 떠드는, 이렇게 두들기, 그러니까 방바닥 두들기는 소리 같다고 얘기하더라고. 그 뒤로 말을 못 하겠네. 참. 아니야, 애가 뛰는 소리하고 틀리다니까. 나야, 저기 뭐야,
방송 못 들었나 보다, 야.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나 혼자 떠들고 있는 거. 뭐할수 없고. 11,330. 11,330. 이야. 그러면은 11,330이면은 지금 500, 지금 590 정도 되냐? 그러면 앞으로 뭐 250틱이 더 빠진다는 거네? 그지? 맞냐? 맞네, 뭐. 야, 쟤 확실히 머리가 좋긴 좋아. 저기까지 빠지는 거. 크미는 나야가 아니라 크미구나. 아닌데, 나야는 11,330. 크미는 11,430. 야, 그래도 뭐, 예측을 그래도 하긴 한다. 거기까지 갈런지 안 갈런지는 몰라도. 그래도 뭐 자신있게 나름대로 저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면 뭔가 근거가 있지 않겠어? 한번 지켜보지 뭐. 현재 나스닥 지수라고? 현재 나스닥 지수가 11,433이야? 지금? 여기서 서핏 브레이크 가자. 차별을 하시려고 그러면은 처음 보시는 분이 저렇게 반말 막 쓰시면 안 되지. 최소한은 인사는 하고 참여를 하셔야지. 요새 젊으신 분들이 예의가 없어요. 남의 방송을 이렇게 아무리 공유 방송이다라고 해도 방송을 참여를 하려고 그러면 참여를 하시고 도움을 받든 어떻게 됐든 하려고 그러면은 최소한은 오셔가지고 처음 뵙겠습니다 그러고서 인사 한마디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내가 입을 닫고 더 이상 말을 안 해야 되겠다. 가르쳐 주고 싶어도 저런 사람들 일이 저러고서 오면은 못 가르쳐 주지. 그렇잖냐, 그지? 참여를 해 주셔가지고 고맙긴 고마운데, 여기는 뭐 아무리 뭐 이렇게 공개방송이라고 해도 저희 카페 회원님들 교육 내용도 하는 거고, 교육도 할겸 겸사겸사 하시는데, 참여하시라고 하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고서 글자 몇 글자 쓰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대뜸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요새 젊은 사람들이 저래. 우리 때는 안 그랬어. 우리 때는 남의 방송 들어가면은 똑똑 놓고 여기 댓글창에다가 적어 똑똑똑똑 이렇게. 아, 그러면은 이제 회원들이 앉아가지고 누구시냐고 물어보고 뭐 어서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아, 죄송합니다. 끼워도 되겠습니까? 이러고서 회원들끼리 대화하는데 잠시 끼워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 예, 들어오십시오. 개방된 프로그램이니까.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그러고서 방송 잘 들었으면 방송 잘 들었다. 그리고 인사하고 가고. 우리 때는 그랬어. 근데 요새 애들은 애를 하나 수밖에 안 낳아서 그런가? 자식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길래 저 모양이야? 안 그러셨으면은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우리가 뭐 우리끼리만 지금 방송하자고 지금 하는 거는 아니잖아. 다뭐 많은 사람들 이렇게 방송 보면서 정보 공유하고 그래가지고 하는 건데 방송 참여 얘기를 아까 전에 내가 많이 독려를 했잖냐. 독려를 해도 처음에 들어와서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인사라도 하고 그러면 아 얼마나 좋아. 다 그렇게 해서 다 인연이 되고 서로 도움 주고받고 하는 거지. 인사 필수라고 해도 그런 거 신경 안 써. 조금 좀 아쉽다. 내가 좀 조금 더 기다려 줄걸 하는 생각도 들긴 드네. 자, 아무튼 뭐 지나간 거니까 어쩔 수 없고.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진다. 일단 뭐 근저가가 잘 왔으니까 11,314라인을 잘 봐라. 이왕 뭐 주가가 지금 주가 얼마까지 빠졌냐? 나스닥 11,381 아까제 저기 K 뭐지 저분 K 제네시오님 혹시 방송 들으면 아마 하방에다가 배팅하신 것 같은데, 11,314. 아직까지도 한 70틱 더 여유 남았습니다. 자, 다음서부터 참여하실 거면, 최소한 들어오셔가지고 인사는 하십시오. 제가 선물 드릴 테니까, 11,314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 글은 못 써도, 자, 방송은 들으니까, 나중에 고마우면 카페 오셔가지고 인사하세요. 그러면은 저랑 인연이 되시면은 여러분들 돈 많이 법니다.
나이 어린 친구들이니까 그냥 얼내고 달래고 그냥 가르쳐야지 뭐 어떡하냐. 생각이 있는 친구고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친구면은 죄송합니다 그러고서 카페에다가 글 쓰겠지 뭐. 그러면 내가 또 아무 소리 안 하고 받아주지. 아, 차트가 뻗어가지고 답답하네. 아니, 뭐, 평상시에 하던 습관대로 한 거지. 평상시에 뭐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하면은 뭐 아무 얘기 없었으니까.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한 거지. 뭐, 크게 잘못한 거는 아니야. 원래 뭐 젊은 애들, 저러니까, 원래 그러려니 하지. 야, 쟤보다 더 나쁜 짓 하는 놈들 얼마나 많았냐, 그동안에. 자, 지금 내가 차트가 지금 제대로 안 보여가지고, 아까 이제 주가가 11,000 얼마까지 빠졌다고 그랬어? 현재가가 11,400 얼마라고 그랬냐? 지금 현재가가 11,418. 418이라고 했으니까 418을 깨고 내려갔는지, 일단 현재가라고 얘기했으니까 11,418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이제 아마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 자, 이제 올라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올라왔으면 뚫고 올라와야지. 다시 지속적으로 이제 하방 압력을 받기 시작을 하면, 아까제 얘기했던 지수대를 잘 보라고 얘기한 거야. 지금 뭐 차트가 뻗어가지고 뭐 분석을 할 수가 있나, 웬병? 뭐 그래도 경험상 이제 특정 금액대를 깨고 내려가면 경험이 아니고 확신이지. 깎아놓고 얘기해서. 확신이야. 내가 얘기하는 건 확신. 아무튼 오늘 상황이 안 좋다, 야.
솔직히 선물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위든 아래든 확실하게 방향을 잡는 게 좋아. 그래야지 먹어도 크게 먹잖아, 그지? 응? 인생 뭐 있어? 이러고서 도끼 개끼 그냥 막 지르면 안 되는 거야. 뭔가 확신이 있는 투자를 해야지. 현재가가 11,383이라고? 356? 무섭게 떨어진다고? 실시간 하락으로? 314까지. 내가 눈이 조금 안 좋으니까 약간 근사치는 위 아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잡으셔야 돼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11,314까지는 일단 하방이라고? 이게 확신이 있는 분석이야, 확신. 이런 거를 배워야 목표가를 잡아낸다는 거지. 지금 330, 11,330. 오늘 다 죽었어. 야, 저기 나야야. 너 서울대 나온 거 맞아, 이 새끼야? 그 비싼 교육비 내고 배운 지식이 그거밖에 안 돼?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너뭐 병원 개원하느냐고 공부 못했다고 너 핑계 댈 거지? 지금 문자 왔거든, 얘가? 314 깼어? 내 얘기가 정확하다니까. 314에서 이제 또 이제 방향이 바뀐다. 벌써 백 몇십 틱 먹었네? 아까 전에 내가 얘기하고서. 하여튼 요놈은 조동아리 닫고 살아야 되는데, 조동아리 꽉 닫고 살아야지. 나 때문에 공짜로 돈 버는 사람들, 뭐 갈비탕 값한 그릇도 안 주는데. 근데 요놈의 조동아리가 너무 가벼워. 아, 내가 원래 이 살아있는 부처가 돼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식이 돼서 내가 없는 사람들 먹고 살게 도와주겠다고 내가 이 방송을 차렸는데, 한쪽으로 마음이 웅해도 그래도 내가 가끔마다 이렇게 풀어주잖냐. 근데 이런 마음을 말이야. 무료 방송 받는 사람들이 그 정성을 알아주어서 힘을 받게끔 해줘야 되는데. 150틱이면 돈이 얼마야?
저기 뭐야? 나야가 조금 아까 문자가 왔어. 문자가 왔는데, 형님, 아까 저 문자가 왔어. 형님 왜 11,314예요? 스승님 왜 11,314예요? 이래가지고 딱 얘기하길래 내가, 너이 새끼 공부 똑바로 해. 그러고서 앉아서 내가 답변을 했거든. 야, 내가 지금 눈이 안 좋잖아. 그러니까 314선 근처에서 근사치로 찾아봐. 이렇게 했더니 얘가 조금 314에서 조금 밑으로 더 쓰셔야 되겠는데요. 이러고서 답변 왔어. 내가 답변하기를, 야, 내가 눈이 안 좋잖냐, 이놈아. 그러니까 그 근저가야. 근사치로 잡아봐, 빨리. 이러고서 내가 문자를 줬지. 자, 오늘 목소리 나는 날입니다. 조심들 하십시오. 빨리빨리 포스트 업